이것이 그냥 단순한 결혼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네네. 그분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평등의 문제로 접근을 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상 그들의 전략이고 사실은 결혼이 뭐냐, 즉 정의, 네네. definition의 문제, 결혼이 뭐냐에 대한 차이지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이게 결혼의 정의, 법적인 결혼의 정의죠. 이 결혼의 정의에는요, 결혼의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내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일남일녀.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 결혼의 첫 번째 요소예요. 즉, 성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성별의 조건. 근데 성별의 조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이어야 돼요. 일남일녀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적인 구분과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이런 일남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즉 성적 결합이죠. 이 성적 결합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이 성적 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결혼의 정의는 이와 같이 성의 구분, 수적인 구분과 그리고 성적 결합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혼 평등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결혼의 조건 가운데 뭐가 제거되는 거냐면 성별의 구분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적인 구분은 왜 남아 있어야 되죠? 자, 성별의 조건도 사라졌어요. 예. 그러면 수적인 구분, 즉 1대1이라는 조건은 네. 왜 남아 있어야 되죠? 무슨 논리적 근거로 1대1만큼은 수호를 해야 되죠? 당연히 수호해야 할 만한 논리적 근거와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단순히 네. 동성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와 같은 집단결혼의 형태와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는요, 결혼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다.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은 결혼 평등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결혼의 조건에는 성별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1대1이라는 수적인 조건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두 명의 배우자와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저 결혼의 정의는 지금 저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 결혼의 정의는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일반인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아유,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에 나타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윤리가 붕괴됩니다. 남성 간의 학문 성교가 정상적인 거 된다면 예, 예.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용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다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네, 하고 네. 싶으면. 그러면 결국은 성윤리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성윤리가 붕괴되면요. 생명윤리도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 예.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인간의 네. 탐욕을 끝까지 네. 갈 때까지 네. 가자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봐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윤리가 붕괴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거죠. 가정.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가정이 뭐 있을 수가 없죠. 가정이 있을 수가 없죠. 가정의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구분이 사라지면 수적인 구분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1대1이 무너지는 거죠. 1대1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1년에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경우는 예. 이미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6월 26일에 동성결혼이 미국 대법원에서 합법화 판결이 된 직후 5일 이후에 몬태나주에 사는 네이튼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부남인데 자기가 두 번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
나 이 여인과도 결혼을 허용해달라. 이 여인의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그러면서 옐로스톤 카운티 법원에 신청서를, 혼인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동성 결혼은 허용하면서 왜 일부 다처제는 차별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요,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겁니다. 마치 동성 결혼과 우리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그 순간부터 예.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책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집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벌금 물리고 파면하고 제안하는 것은 아주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성 결혼 합법화, 이와 같은 문화적 흐름의 칼날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문화적 흐름이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